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안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569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2일 오후 1시 4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파미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도 힘이 듭니다. 자, 힘이 들지만, 이제 파미셀. 지속적으로 갈 때까지 가봐야겠죠. 뭐 HLB도 뭐 저한테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힘들지만 견뎌 보세요. 자, 외국인이 판다 산다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충분히 많이 모았고 몇백만 주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완벽하게 이 지금 가격대를 통제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저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좀 무거운 걸까요? 아니,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이 수급이 빠질 듯하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연기금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자, 연기금도 그렇고 지금 현재 뭐 기관 뭐 외국인이 쭉 있지만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100만 주도 있고요. 지금 한 외국인이 갖고 있는 이제 물량이 뭐 지금까지 250만 주가 넘어요. 지금 현재 뭐 단기간적으로 50만 주 빠진 게좀커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제도 매수가 들어갔고요. 자, 충분히 이제 2만 2천 원 아래에서 또 모으려고 또 들어갔는데 자, 큰 물량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가격이 하락이 나온다. 그런 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자, 당장 가격이 가지 않아도 너무 거기서 이제 가지 않아서 팔다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뭐 올라가는 걸 잡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 지금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파미셀, 부광약품 이런 데서 이제 좀 악성 주주들이 좀 악성 댓글을 좀 다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좀, 아, 뭐 그런데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나 부광약품 같은 경우나 개미들에게 매우 알려진 종목이에요. 자, 매우 알려진 종목이기 때문에 무겁죠. 한 번이라도 움직이게 된다면 개미들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크고, 자, 그래서 파미셀도 계속 갭을 띄워줬어요. 자, 상승이 나오면 갭이 나와요, 항상. 이번 갭도 상승이 나올 땐 갭이 나왔어요. 늘 갭을 동반하는 종목이 바로 파미셀이에요. 왜냐? 이 파미셀은 반드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파미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자, 이 램데시비르의 원료죠. 이 뉴클레오시드. 자, 이 뉴클레오시드라는 이게 이 코로나엔 굉장히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금 뭐 진단키트, 진단시약의 원료로도 쓰이고, 자, 뭐 백신의 원료로도 쓰이고, 뭐 램데시비르의 원료로도 쓰여요. 자, 그런데 주말 동안 이런 게 있었죠. 램데시비르의 원료로서 상승이 한번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이제 막 말씀들을 좀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자, 거기서 잠깐 기대감에 다시 한번 갭을 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락을 시켰죠. 자, 그런 이제 하락이 뭐 9월 지금 뭐 월요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쭉 이제 보세요. 이런 게 어떤 거냐면 과거에 삼성전자와 어닝 서프라이즈 내고 3일 연속으로 하락시킨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팔아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된게 아니에요. 그냥 이 기대감 때문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자, 보세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램데시비르로 인해서 이제 분명히 파미셀이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램데시비르가 경증 환자한테도 쓰일 수 있겠다라는 말이 나왔죠. 자, 그래서 경증 환자한테도 쓰이게 되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파미셀이.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파미셀이 여기서 그 기대감을 잠깐 소화를 해내고 한번, 두 번, 세 번. 아주 가만히 있어요. 지금 세력이 아무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 세력은 단 9시에 활동해요. 딱 9시에 활동합니다. 자, 정말 뭐 과거로 가도 그래요. 딱 9시에 활동해요. 이 친구들 정말 9시에 활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와, 갭 띄우고 무너뜨리고 아니면 갭으로 말아 올려버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힘들죠. 이 친구들도 힘들 거예요. 반드시 이 종목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종목을 움직일라 그러면은 개미가 너무 타네.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이렇게 오지만 그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개미가 나올 개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 정도 나와봤자 요런 개미. 이거 뭐냐면 다른 종목 타려고 나오는 개미예요. 없어요. 개미가 없어요. 지금 있다고 보이시죠?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래량이 죽어가면 이 거래량이 늘어가는 순간 주가가 상향 반전하는 순간 이 친구들은 종목에서 힘을 갖고 대응을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파미셀이 진짜 정말 이제 신중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미셀 유클레오시드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코로나 핵심 재료다. 이런 것들이 이제 로슈나 뭐 이런 대형 이제 이 상위 클래스죠. 올리고 뭐 뉴클레오시드인가 그걸 만드는 이제 회사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 뉴클레오시드를 원료를 통해서 그래서 진단 시약도 만들고 백신도 만들고 램데시비르도 만들고. 근데 만약 파미스를 문을 닫아 보세요. 아니면은 가격 폭등을 뉴클레오시드를 우리밖에 크게 생산 못 하잖아 이제. 뭐 ST팜이나 뭐 여러 가지 한 5개 6개 회사가 있는데 그 합쳐도 시장 점유율이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우리 폭등시킬래 뉴클레오시드 가격 올린다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만큼 엄청난 카드를 쥐고 있는 회사가 지금 파미셀입니다. 여러분들 중뭐 댓글 중에 이런 걸 봤어요. 2만원이든 4만원이든 나는 10만원까지 갖고 간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 정말 10만원까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지금 6, 이 지금 여기서 모으려는 이 모습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한 번에 개부를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도 바디텍메드가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바디텍메드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그럴 텐데 과거에 요런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지금 있지만 이렇게 돼서 아 대체 언제 가는데 언제 가는데 아 저는 이제 갑니다 갑니다 그런데 언제 가는데 여기 이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이 힘들어요. 이렇게 지금 주고 올라가 버렸어요. 결국 갈로만 가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힘들어도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강성 주주들 계시잖아요. 파미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몇억 넣어놔도 무서운가요? 자 물론 당장의 마이너스는 무서울 수 있지만 정말 크게 먹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판단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